네, 안녕하십니까. 게이머는 소드입니다. 자, 이번에는 국경맵 야외 시스템이 내부 CCTV 위치 가이드 한번 오랜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격팀으로 시작을 하고요. 이동속도가 빠른 IQ로 네,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동쪽 차량 입구부터 서쪽 차량 출구, 그 다음에 계곡 순서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국경맵의 CCTV 총 개수는 7개이고 야외에 3개, 1층에 2개, 2층에 2개가 존재합니다. 야외에는 각 스폰 지점마다 하나씩 존재하고 1층 같은 경우에는 각 입구당 하나씩, 그리고 2층 같은 경우에는 각 계단당 하나씩 존재합니다. 제가 지금 위치하는 곳이 동쪽 차량 입구입니다. 오른쪽에 CCTV가 하나 존재하고요, 왼쪽에는 CCTV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오른쪽으로 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서 CCTV가 하나 존재하고요, 그 다음에 왼쪽에 하나가 더 보입니다.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가는 곳이 서쪽 차량 출구 스폰 지점입니다. 이쪽에서도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하나씩 존재하고요, 여기에 하나, 그리고 여기에도 하나 이렇게 존재합니다.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달리시면은 이렇게 계곡 스폰 지점으로 향하게 됩니다. 네, 여기가 바로 계곡 스폰 지점입니다. 계곡 스폰 지점에서 왼쪽으로 가시면은 CCTV를 두 개 한꺼번에 부술 수 있으며, 오른쪽에는 CCTV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이렇게 하나, 이렇게 두 개를 부술 수 있고, 오른쪽에는 네, 동쪽 차량 입구로 가셔야지만 CCTV가 하나 보입니다. 네, 이렇게 야외에 있는 모든 CCTV 이렇게 세 개는 모두 부셔봤습니다. 한번 입구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각 입구마다 하나씩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여기는 서쪽, 네, 웨스트 쪽에 하나 있고, 그 다음에 쭉 가셔서 사우스 쪽에 가시면 웨인홀 쪽에 하나 있습니다. 입구 안에 있는 건 아니고 입구에서 벗어나서 살짝 여기에 입구에서 대기실, 그 다음에 홀 거치시면 여기 하나가 존재합니다. 자, 이렇게 1층에 있는 모든 CCTV는 모두 부셨고요. 대략적인 위치로 알려드린다면은 여기가 서쪽 차량 출구, 서쪽 차량, 그 다음에 여기가 동쪽, 여기가 동쪽일 거고, 그 다음에 여기가 계곡 스폰 지점. 네, 여기가 계곡 스폰 지점이죠. 계곡 스폰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. 2층으로 한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여기는 바로 돌계단. 예, 계단의 재질에 따라서 이렇게 계단의 이름을 붙이는 편인데, 여기 돌계단, 돌계단 위쪽에 하나가 존재하고요, 그 다음에 돌계단에서 롱 이렇게 하나가 존재합니다. 하나는 계단에, 하나는 롱 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서쪽 웨스트에서 들어오셔서 계단 쪽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롱 쪽에 CCTV가 하나 존재합니다. 자, 이렇게 네, 모든 CCTV 위치를 모두 다 알려드렸습니다. 2층에서 좀 알려드린다면은 여기가 무기고인데, 무기고 이쪽이 바로 서쪽 차량 출구이고, 이쪽이 동쪽 차량,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바라보는 이쪽이 계곡입니다. 계곡, 서쪽, 그 다음에 동쪽 차량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모든 국경맵의 야외 또는 내부 CCTV 위치를 알려드렸습니다. 네, 여기까지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